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추위는 각종 관절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낮은 기온 탓에 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이나 내부 관절액 등이 굳어지며 작은 충격에도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저하돼 손상된 조직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어깨 질환입니다. 이게 뭐 물건을 들 때나 근데 가만히 있어도 찌르는 듯한 통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파. 이래도 못 하고 옷도 못 입고 막 완전 아무것도 안 돼.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깨 손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노화이지만 최근에는 무리한 운동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병이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어깨 질환과 그에 대한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최종문 정진욱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아주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전에 어깨 관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실리는 그리고 한 방향 굽혔다 폈다밖에 안 되지만은 어깨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실리진 않지만 아주 많은 각도로 다양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 관절을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인대라든지 관절화 순 이런 곳에 병변이 많이 생기게 되죠. 특히 염증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관절낭이 굳어지는 50견부터 회전근개 파열, 즉 인대 파열, 관절화 순 파열 이런 병변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 통증은 경추, 상완신경통 등 신경통 양상의 통증, 근육이 뭉쳐 발생하는 근육통, 어깨 관절주위 조직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관절 질환에 의한 통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을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으나 경추 질환과 어깨 관절 질환은 통증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관절 운동 시 통증, 야간통, 상완부 외측부 통증이 관절 질환이라면 목 디스크는 운동 시 통증은 없고 밤에 편안해지며 목이나 승모근 이하 손끝까지 뻗는 방사통 양상의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는 환자의 나이, 활동 정도를 우선 고려하여 외상이나 감염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응급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증상에 따라 치료에 접근합니다. 치료는 약물, 주사, 수술, 재활치료 등을 다양하게 고려합니다. 찬바람이 온몸까지 스며드는 화요일 아침, 이필순 어머니의 입원실은 온기로 가득한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어 금식까지 하고 있지만 얼굴은 편안해 보입니다. 이필순 어머니는 오늘 어깨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침대 난간에 팔을 부딪힌 후 얼마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팔을 들지도 못할 만큼 힘들어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 있었어요. 오라이스 옆에 자는데 일어나다가 새에 확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어깨.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아팠어요. 안 아프더만은 이게 차츰차츰 가면서 이게 팔이 안 올라가고 대도 안 돌아가고 점점점 심하게 아파지는 거예요. 오라이스가 목이 아파가지고 이거 지금 주사 맞으러 다니거든 치료하러요. 그러면 니도 한번 가보자 이래 돼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와서 이제 MRI를 찍어야지 확실히 알겠다 이래서 그래 MRI 찍고 검사 다 하고 다 했어요. 혼자 이제 입원해도 된다고 해서 혼자 이제 입원해갖고 오늘 뭐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수술한다고 들었어요.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수술해야 될 거 하루라도 빨리 하자 싶어서 그런 날짜 잡았어요. 잘 주무셨어요? 예. 컨디션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좀 이따가 이제 수술할 건데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다른 뭐 또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요. 예, 팔 한번 이렇게 만세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안 올라갑니다. 팔이. 그래요. 수술 끝나면은 예. 재활치료 잘 하시고 예. 하면은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가 뵐게요. 예, 예. 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전에 뭐 넘어지면서 부딪혔다고 하시는데 그때 이후로 치료를 받아보셨지만은 통증이 계속되고 심지어 최근에는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힘든 그런 양상입니다. 힘줄이 많이 끊어져서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말려 들어가는 양상이고 그 인대 자체도 굉장히 퇴행성 변화가 심해서 얇아져 있습니다. 또한 인대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조차도 굉장히 위축이 심해서 이렇게 작은 짜부러 들어있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70세 이상의 고령이시고 MRI 소견도 굉장히 큰 발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적 봉합술을 우리가 고려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봉합만 하면은 인대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재파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동종 이식물 보강술을 우리가 더해서 수술을 같이 하게 그럴 예정입니다. 대체로 수술까지 이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을 보시면은 그동안 아픈데도 많이 쓰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대체로 병원에 오시면은 파열 범위가 크고 아주 퇴행성 변화가 많이 심하게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낡고 닳고 해진 인대를 그냥 꼬매게 되면은 그 인대 자체가 그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파열이 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부로 이식할 수 있게 처리를 한 뒤에 그 봉합한 인대에 덧대어주는 이런 동종 이식물 보강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식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인대를 단단하게 꼬맬 수가 있고 이 이식물 안에는 그 회복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인대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촉진시켜서 재파열의 위험을 아주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기다리던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수술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금식으로 인해 조금은 힘이 없지만 잘 될 거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현재 환자분께서는 MRI 검사상 그 파열 범위도 굉장히 큰 대파열인데다가 굉장히 그 안쪽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주변에 있는 근육조차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봉합술을 할 예정인데 그 봉합술만 가지고는 그 약한 인대를 꿰매고 난 뒤에 회복 속도가 많이 더디고 재파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종 이식물로 보강하는 그런 수술을 같이 더해서 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수술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먼저 내시경을 이용해 힘줄 봉합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파열된 힘줄을 재부착시켜주는 과정으로 이 부분이 회복되어 재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힘줄 파열의 크기, 파열 부위의 면적이 클수록 재파열 위험이 커지고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회복이 잘 안 되고 재파열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종 이식물 보강술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동종 이식물 보강술은 인체 피부를 가공해서 세포 성분을 제거한 후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제조한 패치를 관절 내시경 힘줄 봉합술에 더해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을 막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수술은 뭐 저 예상한 대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후에 환자분 회복하시고 한 며칠 동안에는 통증도 좀 있고 붓기도 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병상에서 충분히 쉬실 예정이시고 한 일주일 뒤부터 재활치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약해진 인대를 꼬매는 수술이다 보니까 그 팔을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보조기도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기 차고 있는 상태만 잘 유지하신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치료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보통 한 8주 정도까지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어깨 주변에 근육이 다 빠지기 때문에 수술 후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통증이 많이 감소하고 부종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변의 근육을 자극하는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약 6주 뒤부터 되면은 운동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일을 4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일 그만하려고요 이제. 좀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조금 걷고
이렇게 하면 안 낫겠습니까? 가만 앉아있으면 나겠습니까? 이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정영애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병원만 오면 버릇처럼 어깨를 만지게 된다는 영애 씨. 3개월 전만 해도 팔을 들어올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당기고 찌릿한 느낌이 있어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받은 후 그녀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 우리 아저씨가 중환자거든. 그래가 침대에서 올라올리다가 이게 뭐 지직 끊는 기라. 그것도 말하면 들도 못 하겠고 이래도 못 하겠고. 그래갖고 갑자기 이 MR을 찍으니까 이게 다 터졌다 하는 기라. 증상이 막 너무 아프지. 너무 아프지. 이래도 못 하고 옷도 못 입고 막 완전 아무것도 안 돼. 제일 불편했는 거는 옷 못 입는 거. 옷을 못 입었어요. 옷을 막 끼지도 못하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게라.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예. 그 전에는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이러셨잖아요. 아, 이랬다, 이래. 예. 이랬는데. 팔 만세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 잘 올라가시네. 네, 잘 올라가고, 예. 뒤에도 이렇게 잘 좋습니다. 하고, 예. 다음에 주무실 때 통증 같은 건 없으세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수술하시고 한 3개월 됐잖아요, 그죠? 예, 3개월, 딱 내일이 3개월. 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몇 가지 체크 좀 할게요. 예. 예, 힘 빼시고. 이렇게 할 때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예, 괜찮죠? 없어요. 네,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한번, 네, 예, 괜찮습니다. 됐어요. 지금 상태도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운동 잘 하시고 지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예. 다리 수술하러 또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환자분도 한 3개월 전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셨는데 그 통증이 회복되지도 않고 팔이 움직이기도 힘들다, 밤에 주무시지를 못한다, 그런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어깨 통증 질환은 그 원인은 다르지만 통증에 있어 차이가 나 자가 진단이 쉽지 않은데요. 초기에 병원에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생기신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아마 집 근처나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대체로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좀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통증이 계속 있다 하면은 큰 병원에 가셔서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파열인 경우에는 간단한 치료도 좋아지지만은 큰 파열인 경우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 치료를 갔을 때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라도 간단한 치료에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큰 병원에서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내원하셔서 MRI 촬영하셨고 그 MRI 상에 보시면은 인대가 이렇게 많이 중파일 이상의 파일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말려 들어간 양상입니다. 내시경상에서도 이렇게 파열이 많이 컸고 내시경상에서는 약 대파열 정도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이가 많으시고 인대파열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봉합인 경우에는 다시 재파열이 많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동종 이식물을 이용해서 보강하는 수술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쟁체매너만 내가 막 이거 수술 괜히 했다 이렇게 했거든. 너무 아파갖고. 그런 이제 10일 지나니까 차차 괜찮더라고. 지금은 뭐 괜찮은 기라 막. 오만 거 다 하는 기라. 빨래도 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아, 수술이 잘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수술은 요번에 팔이 한번 해보니까 예. 이제 다리 수술이 하고 싶는 기라 한 10일만 참아만 괜찮더라.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게라. 쟁쟁이 이거 해갖고 내가 열흘 동안 잠 못 자고 이래가 울기도 많이 울고 이거 맥지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제 10일 지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그래 이제 다리 수술도 하고 싶다 이게지. 놀러도 가고 싶고 내 고생 장사한다고 고생도 많이 했고 이런 게는 꼭 다리 수술을 하려고.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시작돼 병원을 찾았던 유은진 씨는 수술이 결정된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할 뿐 아니라 손가락과 손목까지 통증이 이어져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빨리 수술을 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원래 왼쪽에 해전근개 파열이 있어가지고 정지륙하자 때 진료를 받았었거든요.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쪽을. 근데 너무 예후가 좋아가지고 오른쪽도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다시 원장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집안일 하면서 조금씩 통증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냥 좀 운동도 좀 하고 하니까 힘을 좀 가해서 그런지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거 찌르는 듯한 통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때도 불편했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아, 그 어깨 아픈 거 좀 어때요?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요새 일은 좀 하고 계세요? 아직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네. 되게 어깨 아파가지고 네. 뭐 손 힘도 조금 쓰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조금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조금 불편은 한데 네. 그래도 통증이 없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평소에 많이 불편하던 거는 좀 편해지니까 네.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팔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네. 쭉 들어보고 최대한 쫙 들어보고 수술한 지 오늘 이제 한 8주쯤 되셨거든요. 네. 되셨는데 이제 처음에 내려보세요. 예. 각도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완전치는 않지만 네. 좀 호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통증이 좀 더 잦아들면 네. 스트레칭 위주로 좀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관절 운동 회복하면 또 통증도 더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물리치료는 언제까지 계속 받아야 되나요? 물리치료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 무조건 환자분은 무조건 어깨 수술하면은 몇 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좀 빨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늦은 분도 계시는데 본인의 수술이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본인은 힘줄 수술한 게 아니고 네. 그 낭종이 있는 부분하고 인대 부분을 수술한 거기 때문에 네. 통증만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아령이나 고무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하시면 됩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네. 뭐 한 2주 뒤나 아니면 조금 뭐 바쁘시면은 한 달 뒤라도 다시 한번 뵙고 네, 또, 네. 또 경감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반가웠습니다. 네. 네. 환자분은 이전에 왼쪽 어깨가 아파서 저한테 치료받고 호전되셨던 분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이번에는 우측 어깨 만성 통증으로 어깨가 아프고 힘이 없다 보니 손목에도 무리가 가서 아프다고 표현하셨던 분입니다. 관절 운동 제한은 없으나 근력 약화, 어깨 주위에 만성 통증을 호소하시어 MRI 검사하였고 검사상 충돌 증후군 및 상견갑신경을 누르는 낭종 소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돌 증후군 및 낭종에 의한 상견갑신경 압박 증상은 오십견에 비해 관절 운동 범위는 유지된다는 점, 진행되면 마비 증상으로 근력의 저하가 온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오른쪽 화면이 수술 전이고 왼쪽 화면은 수술 후가 되겠습니다. 그 우측 화면을 보면은 견갑골 상부에 이렇게 그 낭종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견갑신경이 견갑골 위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압박하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내시경으로 낭종을 제거하여 같은 부위에 현재 낭종이 제거되어서 없어진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신경 압박에 의한 마비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풀리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좀 소요할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관절 운동 범위를 확보하고 난 뒤에 근력을 다시 회복하는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자료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치료실로 옮긴 은진 씨. 오늘도 치료실엔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는 은진 씨. 힘이 들기도 하지만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서인지 회복도 빠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수술한 지 8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치료 초기에는 근육과 관절 유착이 발생할 수 있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관절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운동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낭종이 있게 되면 그
상견갑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상견갑 신경은 우리 회전근개에 건 네 가지 근육 중에 극하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극하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외회전하는 동작, 이 동작의 근력이 많이 약하게 되고 특별하게 외전, 외회전하는 동작, 이 동작에도 근력 약화가 많이 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들고 버틸 때 외전을 해서 외회전한 힘을 쓰면서 버티는 동작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 버티는 동작에 힘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환자분이 평소에 느낄 수 있고 그런 게 어깨 힘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손목이나 손 등에 힘이 더해지고 그래서 말초 쪽에도 통증이 많이 가해지고 힘이 써지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경 감압을 해놨기 때문에 신경 회복은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회복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외회전이라든지 외전 외회전이라든지 거기 집중해서 근력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로 밴드를 이용하거나 아령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한쪽만 또 너무 강화가 되면은 어깨 회전근개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라든지 극상근이라든지 그런 삼각근이라든지 그런 균형 있게 근력 강화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로 안 아프고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통증이 사라졌고 잘 때도 너무 편하게 잘 수 있고요. 한 달 정도 행동에 제약은 조금 받지만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양쪽 어깨가 아파 보니까 어깨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얼어붙는 계절, 겨울, 특히 준비운동 스트레칭 없이 활동하시다가 다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작은 병변일 때 오셔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시면 좋았을 것을 병을 키워서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용도 많이 들고 재활치료하는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상이 있을 때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한테 꼭 상의를 받으시고 괜찮다 하시면은 수술 없이 치료하시겠지만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서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까지 어깨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오늘은 내 몸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